그 주사기에 남아있는 잔존량을 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백신 다들 맞고 계세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맞았어요. 금요일에 맞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괜찮네요. 어깨가 좀 뻐근한 거 외에는 큰 문제 없었어요. 근데 꽤 뻐근했습니다. 2, 3일 정도는 정말 막 팔을 올릴 때 아플 정도로 좀 아팠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백신을 제가 의료진이기 때문에 좀 빨리 맞은 편인데, 많은 사람을 맞춰야 우리가 집단 면역도 생기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일상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맞는 게 중요해서 요 최소잔여형 주사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기 하나 가져왔어요.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해외 의료진에게 좀 구했는데, 오해 없으시게 사용한 거고, 이거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 구해왔어요. 최소 잔여형 주사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일체형이에요. 바늘을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일체형이고, 죽은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Low Dead Space, LDS 혹은 LDV, Low Dead Volume. 죽은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체형이고, 이 주사기 안에 남아있는 액체가 거의 없는,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백신 진짜 한 방울 한 방울이 아깝잖아요. 남은 국물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다 모아서 한 분이라도 더 맞게 해야죠. 근데 그럴 때 유용한 주사기입니다. 국내에서도 통림파마텍이라는 회사가 이걸 양산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 이 뚜껑을 씌우다가 손을 다치기도 해요. 조심해야 되는데, 뚜껑 씌울 때. 그래서 그런 거를 개량하고 좀더 안전한 주사기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주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네, 이렇게. 이게 따로 있죠. 주사 바늘과 주사기가 따로 있고, 이거를 조립을 해서 주사기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죽은 볼륨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여기 캡 보시면 끝까지 시린지가 밀어주질 않아요.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있죠. 주사기가 여기를 채우고, 여기 안에서도 약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액체가 진짜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사기에 남아있는 잔존량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주사기에 무게를 재겠습니다. 무게를 잴게요. 그 최소 잔여형 주사기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2.53g이 나왔고요. 네, 일시시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서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3.53g 나왔죠? 1ml를 쟀는데, 우리가 3.53g이 나왔으니까 정확히 1g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1ml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주사를 해서 제거를 빼보겠습니다. 물을 주사를 한다고 가정하고, 국물 한 번까지 다 주사를 남김없이 모조리 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물을 2.57. 2.53? 거의 잔존량이 없네요. 다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응? 아까 처음에 2.53이었는데 3.53이 됐다가 2.53이 됐으니까 진짜 다 우리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거의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반면에 이제 일반 주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주사기 무게를 재야죠, 일단. 일반 주사기 무게는 2.42g입니다. 2.42g이고, 이제 물을 1cc를 한번 재볼게요. 이거는 근데 조금. 된 다음에 보죠. 이건 약간 기포가 들어가요. 아마 그빈 공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기포를 좀 제거하고 1cc를 맞춰보겠습니다. 1cc 만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무게 재볼게요. 3.55가 됐죠? 3.55g이 늘었으니까 1.13g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1cc를 맞추면 우리가 일반 주사기는 이렇게 잔존하는 주사기 양이 있기 때문에 아마 1cc를 쟀을 때 약간 여분이 남게 만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을 다 제거하고요. 주사를 해서 액체를 다 제거하고, 다 제거를 했죠. 재볼게요. 2.51. 이거는 좀 남았죠. 2.51g입니다. 그 실험을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는 정확하게 1ml가 측정 뽑혀 나왔고 1ml를 다 주사하고 거의 남는 게 거의 제로 혹은 0.01ml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일반 주사기는 2.42g이었거든요. 주사기의 무게가. 근데 1cc를 정확하게 쟀더니 3.55g이 됐어요. 1.13ml가 목표 나온 거죠. 조금 더 나와요. 아마 그런 그 죽은 공간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아마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주사를 다 하고 이제 남은 주사기의 무게를 쟀더니 2.51g이 나왔어요. 2.52 뭐 약간 지금 제가 쓰는 저울이 아주 아주 정밀한 저울은 아니라서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는 잴 수 있는 그램수를 잴 수 있는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보면 0.09ml가 남았어요. 그래서 일반 주사기로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주사기에 남는 그 액체가 있을 수 있겠으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굉장히 백신 한 방울이 아까운 시국에서는 이런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하면 한 분이라도 더 맞을 수 있게 되겠죠, 백신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발명품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이런 이 주사기가 이제 좀 더 대중화가 되면 지금은 백신용으로밖에 못 쓰겠죠. 물량이 아쉬우니까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주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저희도 이제 줄기세포라든가 성장인자들한테 굉장히 한 방울이 굉장히 아까운 탈모치료 용액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쓰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주사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날이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들 다 잘 맞으시고요. 빨리 코로나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신 주사기의 원리에 대해서 백신 주사기,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잔여량 없이 다 주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